오늘날 돈키호테는 이상을 쫓아 무모하리만치 용감한 인물의 대명사가 되었다. 저자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쓴 목적으로 기사도 이야기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권위와 허세를 타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래서 저자가 택한 방법은 기사도 이야기의 패러디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동안 처음 의도한 바를 뛰어넘어 주인공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의 매력적인 캐릭터 창조를 통해 진정한 인간을 그린 소설로 평가된다. 에스파냐 시골에 몰락한 하류 귀족 아론소 기아노는 할 일 없이 밤낮으로 기사도 이야기를 탐독한다. 결국 정신이 이상해져 스스로 정의의 기사가 되어 세상을 구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집안에 전해오는 낡은 갑옷을 입고 자신을 라만차의 돈키호테라 불렀다. 이웃 농부의 딸을 자신이 지켜야 할 둘시네아 공주로 생각하고 로시난테라는 야윗말을 타고 길을 떠난다. 돈키호테는 들판을 가로질러 어느 성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성주가 정식 기사 임명식을 치러준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한 술집이었고 술집 주인이 성주로 나서 장난스럽게 의식을 치러준 것이다. 정식 기사가 된 돈키호테는 순진한 농부 산초 판사를 모험이 끝나면 지방 총독을 시켜주겠다고 깨어내서 부하로 삼고 두 번째 여행을 떠난다. 산초야, 거인들이 발을 흔들며 우리를 막고 있구나. 아이고 주인님, 저것들은 풍차 아닙니까? 팔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날개가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돈키호테는 풍차를 향해 돌진하다 결국 날개에 낚아채어 들판에 내동댕이 쳐지고 만다. 산초야, 저기 거인들이 몰려온다. 너는 물러설 거라. 내가 간다. 주인님, 거인이 아니라 양떼입니다. 양떼 사이로 뛰어든 돈키호테는 양치기들이 던진 돌멩이에 맞고 쓰러진다. 분하다. 언젠간 반드시 나의 용감한 모습을 보이리라. 현실과 동떨어진 망상적 이상주의자인 돈키호테 반해 부하 산초 판사는 우직하고 현실적이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가는 곳마다 현실 세계와 충돌하여 비참한 패배를 맛보지만 정의를 향한 돈키호테의 용기와 고귀한 뜻은 꺾일 줄을 모른다. 보다 못한 돈키호테의 친구 삼손 카라스코가 기사로 변장하여 돈키호테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보기 좋게 돈키호테를 무찌르고 그에게 1년 동안 기사의 모험을 중지하고 고향에서 쉴 것을 요구한다. 집으로 돌아온 돈키호테는 병석에 눕게 된다. 결국 제정신을 회복하여 그동안의 미치광이 행위를 인정한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용서를 빌고 기사 소설을 전부 태워버리라는 말과 함께 숨을 거둔다. 주인공 돈키호테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는 남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돈키호테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풍차의 실상을 알려주는 산초의 만류를 무시해버렸다는 점, 이와 더불어 보이는 돈키호테의 비현실적인 낙관성으로 인해서 결국 풍차에 채여 들판에 나뒹굴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등장인물 안에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이 모두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우선 배경지식을 싹 걷어내고 작품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감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키호테가 로시란테를 타고 길을 떠나는 점, 순진한 산초를 만나 함께 여행을 하는 점, 풍차를 흉악한 거인이라고 착각하고 돌진하는 장면 등을 있는 그대로 감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2013학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에서처럼 특정 제시문의 시각에서 비교 분석하는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이상을 찾아가는 돈키호테. 돈키호테 모습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